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뇌도 두개골을 탈출해가지고 자유를 찾아 떠나가버린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나는 개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빌라에 들어갈 생각인데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절대 죽어도 안 된다고 하네요. 아니 이건 뭔가요? 개를 키우든 말든 내 자유 아닌가요? 원지, 전세도 아니고 매매인데 강아지가 안 된대요, 글쎄. 저희 가족이 이번에 집을 아예 사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근데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파트는 좀 뭐랄까, 힘들잖아요? 그리고 주택은 막 주차라든지 관리가 힘들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그냥 좀큰 평수의 빌라를 매매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집을 몇 군데 보여줘가지고 쭉 살펴봤고, 그 중에 딱한 군데, 너무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가지고, 잠정적으로 찜을 하긴 했는데, 바로 지금부터가 문제이자 제 고민이에요.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로 다른 집을 보여주겠대요. 아니, 우린 그 집으로 계약할 거다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랬더니, 그 빌라 입주민들이 동물을 금지시켜놨다는 거예요. 자기도 몰랐고 이번에 확인을 했다면서 연락을 한 거였어요. 저희가 개 키운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참고로 그 빌라는 건물주가 따로 없고 각 세대별 집주인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즉 집마다 주인들이 다 따로따로 직접 입주를 하고 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는 거고, 저희도 그 중에 한 세대를 매매해서 들어갈 생각인 건데, 거기 빌라 거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동물 키우는 걸 금지시켰다? 뭐 이런 조항을 따로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거예요. 입주민들끼리의 협의 사항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아니 뭔 소리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냐, 좀 따졌더니, 이게요, 당연히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한 거고, 또 예전에 그 반려견의 짖음 때문에 이웃끼리 막 폭행 시비도 있고 있어 해가지고, 결국 이런 조항을 만들어 뒀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살다가 싸움이 날수 있으니, 다른 집을 한번 보는 게 어떠냐, 이래가지고, 결국 다른 집을 보긴 봤거든요, 몇 군데 더. 근데 이게요, 가격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이만한 집이 없어요. 너무 좋아. 아니, 그리고 우리가 뭐 전세도 아니고, 매매, 즉, 우리가 사서 들어가는 건데도, 다른 입주민들이 조건을 달아서 되니 안 되니 한다는 게,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거냐고요. 진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처구니가 없다 이거죠. 뭐, 부동산 사장님은 반장님이랑 잘 이야기를 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러는데, 아니, 이것도 웃겨.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말 그대로 내 집인데, 왜 이런 허락이 필요하냐고요, 어? 개를 키우든 방구를 끼든 내 마음 아니야. 아, 물론, 쓰레기 문제나 주차 같은 거야. 입주민들끼리 합의를 하고 규칙을 정하는 게 옳다고 보지만, 이렇게 내 집에서 뭔가를 키우는 것까지 남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냐, 이겁니다. 후기 있어요? 댓글 1번. 미친 건가? 오히려 아파트가, 아이씨, 이러고는 끝나지. 빌라는 입주민도 몇 없어가지고 더 난리 나는 건 몰라요? 애초에 주택이 제일 좋은 거고, 또 여건이 안 되면 애완동물 키워도 되는 곳을 네가 찾아요. 빌라 이거 한번 사놓으면 잘 팔리지도 않는데, 굳이 거기서 다른 입주민들이랑 얼굴 붓기지 말라고. 대댓글. 아니요, 아파트도 안 돼요. 개가 짖으면, 머리까지 다 울립니다. 그냥 무조건 단독주택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그냥 다 개민폐야. 2번. 사장님한테 이게 말이 되냐 했더니, 이런 미친 쓴이 진짜 확 패버리고 싶네. 어? 아니, 입주민들끼리 약속인데 네가 뭐라고 그런 소리를 해? 어? 네가 뭔 자격으로? 3번. 그 정도라면 이미 걔 때문에 누가 발작을 했다든지 최소 폭력 사태라도 났을 가능성이 엄청 높아 보여요. 너 그러다 칼부림 나면 그땐 어쩌려고 그래요? 끝도 없다. 4번. 딱 쓰네 같은 인간들 때문에 생긴 룰이로군요.
여긴 내 집인데 왜내 마음대로 못하냐? 이러면서 밤에 음악 시끄럽게 틀고 파티하고 막 쿵쿵거리고 거기다 개까지 짓고 너랑 이웃으로 살면 내가 너를 죽일까 싶어 너무 무서워요. 난 뉴스에 나오기 싫어. 오반. 아니, 그런 조항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곳에 개 키울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초이기적인 거 아닌가? 어? 아니, 거기가 네 집이면 다요? 이런 식으로 개 키우는 사람들 너무 이기적이야. 그냥 지랑 지 개밖에 몰라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개꿍이라고 욕을 하는 거요. 6번. 역시 그래. 지밖에 모르지. 내가 이러니까 개꿍들을 싫어해. 7번. 아파트나 빌라에서 개랑 고양이 좀 키우지 마라, 이 거지 같은 것들아. 8번. 예전에 우리 아랫집 코로나 시절에도 매일 창문까지 다 열어들고 지들만 외출하고 개들은 집에 남겨뒀어요. 그것도 큰개두 마리를. 개들이 낮에 잠깐 한두 시간은 자는지 그때만 조용하고 사람들이 오는 저녁 8시까지 하울링 오지게 했어. 진짜 사람 미쳐. 결론, 우리가 이사를 갔죠. 물론 그 과정도 당연히 안 좋았어요. 옆집 여자랑 남자가 막 죽여버린 다음에 찾아오고 경찰도 몇 번이나 오고 진짜 그몇년 동안 완전 개고통이었지. 이제는 아무 죄도 없는 개만 봐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니까. 추가. 댓글 주신 거 감사해요. 사실 좀더 드릴 말씀이 있긴 한데, 이거를 추가 글로 쓰는 것보다는 그냥 새로 아예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더 이상 쓰진 않을게요. 그냥 이 글은 두고 완전히 다시 새로 올릴 생각입니다. 빤스름 하겠다는 거죠. 여하튼 여러분들이 하는 말 무슨 뜻인지 저도 잘 알겠지만, 막말로 이게 전세 월세도 아니고 말 그대로 매매, 주인이잖아요. 집주인의 자유를 이렇게 남들이 침해하는 거, 이건 절대 말이 안 된다 보거든요. 뭐 어쨌든 감사해요. 댓글 1번. 자유이지랄 하는 거 보니까 너는 공동주택에서 살면 안될 종자로구만. 뭐 자유? 야, 너 지금 자유가 뭔 줄이나 알고 있단 소리 하냐? 설마 그 자유라는 게네 꽁대로 해도 된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거기 주민들도 개소리 안 듣고 개냄새 안 맡을 자율성이 있는 건데 이건 어쩔 거야? 뭐다 자유니까 개를 그냥 확 죽여버려도 되겠다, 그지? 3번. 쓰니 혹시 교회 다녀요? 그럼 완벽한데? 4번. 추가 글이 더 어처구니 없구만. 너의 그 소중한 자율성은 침해를 당하면 안 되는 거고, 남들의 안락함은 니네 집 개소리로 박살나도 된다, 이거요? 얼씨구. 5번. 야, 그러니까 지금 욕밖에 없으니까 글을 아예 새로 파겠다. 근데 그런다고 너한테 거기 좋은 말이 달릴 것 같냐? 어림없다. 6번. 와, 개꿍 마인드가 정말 이 정도로 개념 상실인 건가? 공동주택이 뭔지 몰라? 야, 이런 무식한 게 개는 또 어떻게 키울지 안 봐도 뻔하죠. 개가 불쌍하네. 어이구. 7번. 내 집이고 내가 주인이니까 그냥 주인의 자유다 이거지. 그럼 니네 옆집이나 아랫집에서 담배 오지게 피워도 되겠네? 내 집인데 자유잖아. 안 그래? 에라이 미친. 아예 굴러 들어가지도 못한 돌이 연병을 다 떨고 있구만. 9번. 농담이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살이 나는 거죠. 글만 봐도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실제로 보면 얼마나 대단할까. 끌끌끌끌. 두 번째 사연입니다. 원제. 저희 남편이 아이 학원 선생이랑 바람을 피우는 것 같아요. 아직 초등 저학년인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원에 누가 봐도 예쁘고 눈이 가는 젊은 보조 선생이 있어요. 뭐랄까, 되게 전형적인 피부 뽀얗고 예쁜 도시 대학생 느낌이랄까. 뭐 엄청 대단한 미인은 아니지만 그냥 그 자체가 예쁜 모습들 있잖아요. 젊고. 주로 학부모 응대나 아이들 케어를 해주고 그러던데, 역시 20대 초반밖에 안 돼서 그런 건지, 즉, 인생에서 제일 예쁠 나이죠. 반짝반짝 빛나는 얼굴을 보면 저도 참 기분이 좋았어요. 늘 웃어주고, 우리 아이 칭찬도 많이 해주고, 호감이 가더군요. 그런데 이게요, 가끔 제가 일이 있을 때 남편을 대신 보낸 게 화근이었을까요? 저 대신 아이를 데려다 주고 또 데리러 가던 남편이 어느 날부터
평소에 안 하던 치장을 하고 가는 거예요. 향수도 뿌리고. 그 선생을 보고 온 첫날, 그 이후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갈때 보면 후줄근한 옷은 다 벗어 던지고 갑자기 막 꾸미고 가고 그랬어요. 사실 처음엔 인식을 못했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부터가 이미 되게 쎄합니다. 바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 순간도 그게 절대 아니길 바라곤 있지만 여자인 제가 봐도 눈이 부시고 예쁜 그런 꽃다운 선생이라서요. 이거 아무래도 제 촉이 맞는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람인 것 같은데, 이게 아직까진 심증뿐이고, 물증이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증거물 수집이나 따로 단속을 하는 법이 있을까요? 얼굴 예쁘고 젊은 여자랑 그 짧은 순간 동안 수다를 떨고 웃고 히덕거리는 거, 그게 그렇게 좋을까요? 그 시간이 도대체 뭐라고, 그거 잘 보이겠다며 힘까지 팍 주고, 막 가슴이 설레기라도 한 건지, 막 긴장도 하고, 그걸 보는 제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저기요, 아줌마. 제목을 좀 똑바로 써요. 그 어린 선생이 미쳤다고 애 딸린 늙은 아저씨를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바람이 아니라 그냥 네 남편이 추잡하게 추근덕거리는 거잖아요. 2번. 알았으니까 제목부터 다시 쓰세요. 젊고 예쁜 선생한테 늙은 제 남편이 정신줄을 놓고 집착거려요. 이렇게. 3번. 뭐요? 바람이요? 아니, 아줌마, 바람 뜻을 몰라서 이래요? 바람은 쌍방이 같이 하는 게 바람인 거고, 이건 집착거리는 거죠. 하여튼 이런 오징어 지킴이들 생각하는 거 진짜 짜증난다니까. 4번. 아니, 도대체 남의 집그 귀한 딸은 왜 의심을 하고 난리야? 정신줄 놓고 사는 네 남편을 잡아야지. 아유. 5번. 이게 진짜 바람이냐 아니냐 다 떠나서 이런 오징어 지킴이들은 지 오징어가 혼자 발악하는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6번. 이런 지킴이들 볼 때마다 진짜 토할 것 같아. 아니, 누가 좋아할 거라고. 에이, 왜? 7번. 아, 진짜 이런 쓰니 같은 여자들 너무 짜증나요. 나도 옛날에 본사가 따로 있는 대형 학원에서 보조 선생으로 1년 조금 넘게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많이 있고 어렵고 엄격한 그런 선생님들보다는 비교적 젊고 애들 말 하나하나 다 귀를 기울여주는 내가 더 대화하기 편했는지 학생들이 많이 따르곤 했거든요. 그리고 제 업무도 그래요. 영어 교과 보조나 학생들 멘탈, 전체 교과 상담 케어 같은 일을 했었는데, 이게 좀 성격이 깐깐한 어머님들한테도 사근사근하게 잘 한다며 몇 개월 안 돼서 그냥 학부모 상담까지 맡게 된 거거든요. 뭐 대부분은 애 엄마들이 상담을 오곤 했지만 가끔 교육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도 종종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시간이 몇달더 흘러가지고 하루는 어떤 애 엄마가 마치 뭐랄까, 화가 잔뜩 난 미친 독수리처럼 교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인포 선생님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옆에서 팔까지 잡고 그러는데, 그거 다 뿌리치고 막 누군가를 열심히 찾는 거야. 어딨냐고. 그리고 그게 바로 저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나이도 어린 년이 그 알량한 외모 하나 믿고 가정에 있는 남자를 꼬시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거지 같은 폭언에 난리를 쳐. 참고로 저요, 그 아줌마 남편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모르죠. 겨우 한두 번? 그냥 상담 왔던 삼수생 아버지였어. 참고로 제 개인 번호는 학부모들이 아예 알 수도 없는 구조고, 학원에 고등학교 재수생 뿐인데, 당시 제 나이가 24살. 그러니 그 학부모들도 거의 대부분이 제 부모님 뻘이었거든요. 그걸 내가 좋아하겠어요? 여하튼 이렇게 학원에 찾아와 깽판을 부린 것도 모자라 본사까지 그 밀어 넣어가지고 개 난리를 쳤어요. 거기다 당연히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상한 나이 있는 아줌마들이 내 욕을 그렇게 하더라고. 지가 흘린 게 맞다면서. 진짜 더러워가지고 그만뒀는데, 아니 진짜 이런 아줌마들 나 이해가 안 돼. 니들 남편 돈을 트럭으로 싸와서 줘도 안 가져요. 제발 어리고 애먼 여자들 잡지 마세요.
미치지 않고서야 네 남편이랑 안 붙어. 정말 첫 번째 사연도 그렇고 두 번째 사연도 그렇고 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가지고 그 옛날에 그 뭡니까 그 귀뚜라미가 아니고 그 뭐지 쌀벌레가 아니고 그 벼룩 그 상자 속에 들어있는 벼룩 실험하는 거 있잖아요. 작은 상자에 넣으면 낮게만 뛰다가 밖에 내놔도 못 뛰는 거. 그것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거잖아. 벼룩 같아요. 아무튼 힘냅시다. 감사합니다.